야색이 나와 있는 코뿔소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. 지금 현재 코뿔소 잠에 들었습니다. 코뿔소에 뿔 보이시나요? 이 하얀 뿔. 이게 정말 엄청난 겁니다. 우와. 저는 지금 또 야생의 동물 한 마리를 찾았는데 야생의 코알라를 찾았습니다. 이렇게 야생의 코알라를 찾았습니다. 근데 야생의 공룡도 찾았어요. 얘가 손이 우렁차게 집을 봤으니까 야생 공룡이 저 울부짖을 거예요. 울부짖어. 원래 야생의 공룡은 뭘 먹으면 울부짖어요. 조금 목소리를 조용히 해서 지금 여기에는 여기서 조용히 해야 돼요. 한방송 중이니까 여기서 조용히 해야 돼요. 맞아요. 예, 저희 이 앞으로 오세요. 여기 제 팔이 너무 아파서요. 안 될 것 같은데요? 아 그래? 너가 들을래? 아니요. 카메라 무겁잖아요. 해봤어요? 해봤어요? 아 근데 저 그거 있었어요. 하이쇼! 문제가 생겼어요. 세준은 저기잖아! 저기잖아! 했는데 승식이 형이 바로 차 잡았어요. 승식이 형이. 자. 이름이었나요? 빙고 입으면 되죠. 가벼운 매트 같은 걸 챙기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이거 안 네, 얘기했어요.